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진양산업. 진양산업이요? 네. 네, 몇 숟가락 보증이요? 1,500원에 35%. 만? 500원에 35%. 그렇군요.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. 네, 아마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. 올라갔다가 내려오길래 덥석 물었다가 제대로 물렸습니다. 네, 이건 정치 테마라 가지고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을 잡으셨어요. 정치 테마는 정치 테마 끝나고 나면 좀 매력이 없어지거든요.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. 사실 이제 정치 끝나서 어쨌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, 이거. 아, 좀 시간이 걸리겠죠? 아니,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.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. 이거 뭐 시간이 걸리고 말고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가서 가야지 뭐 방법이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. 일단 회사가 어떤 뭐 정치 테마 말고 딴 데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 케이스보다는 거의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네.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원래 엮여있던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치 테마로 엮이더니 정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그걸로만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정치 테마로 엮이기 전까지는 진짜 좋은 기업이라서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. 네. 근데 정치 테마를 엮이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급등 나오고 폭락 나오더니 이제 다음 대선까지 네.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치 테마로 낙인 찍혀버리면요. 그냥 한 번 정치 테마는 영원한 정치 테마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정치 테마는 정치 테마로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냥 네. 이거는 좀 들고 가시다가 요즘에 뭐 국민의힘 당대표 뭐 이야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다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 뭐 일단 네. 그냥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일단 추가 매수는 사실 회사가 나쁘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정치 테마로 생각하고 가져가신다고 본다면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아마 2026년 정도 아닙니까? 네. 네, 네, 그러니까 2025년쯤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6,000원이나 그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셔서 2026년에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